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모니터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모니터를 구입했다고 해서 뭐 비싼 모니터는 아니에요. 제가 기존에도 한 10만원대 항상 그렇게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2인치랑 24인치 이런 식으로 듀얼 모니터를 사용을 했었는데 편집하는 공간도 조금 협소하기도 하고 조금 더 넓은 화면에서 작업을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여기 뒤에 있는 이 모니터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구입을 해놓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만족감도 있어가지고 아 이거 리뷰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 제품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샤오미 울트라 와이드 34인치 커브드 모니터 제품입니다. 제가 사용을 하면서 뭐 장점이랑 단점 딱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제품을 구입했는지 간략하게 특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모니터는 비율이 21대 9 예,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가 3440, 1440, WQHD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커브드가 이제 약간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곡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곡률이 어떤가 봤더니 1500R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인터넷 좀 검색해보시면 어떤 정도의 곡률인지 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료화면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의외로 괜찮았던 게 색 재현율이거든요. 보통 약간 중소기업이나 저렴한 모니터를 구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색 재현율이 좀 떨어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sRGB 기준으로 121%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사진을 찍거나 영상 편집을 하거나 색상을 간략하게 만질 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색 재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전문가 용으로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싼 걸 사용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게 제가 여러 가지 LG 모니터들을 이제 진행을 해보면서 높은 주사율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사율이 높으면 좀 전체적으로 눈에 대한 피로도 네 그게 좀 낮아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높은 주사율이 있는 이 샤오미 모니터를 구입을 하게 되었고 최대 주사율은 144Hz입니다. 그리고 프리싱크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여기에는 뭐 다양한 모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괜찮은 이제 모드가 로우 블루라이트 모드입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눈에 대한 그런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 보니까 뭐 책을 읽거나 그럴 때 사용하면 괜찮더라고요. 밝기는 300니트로 뭐 이 정도면 모니터 치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명암비는 3000대1. 이 모니터 자체에서 멀티태스킹을 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뒤에 뭐 DP선이나 HDMI 선을 연결을 하잖아요.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 이 하나의 모니터에서 두 개 모니터인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일 윈도우, 좌우 분할 모드, PIP 모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요. 이 모니터 조절 같은 경우는 높이, 기울기, 벽을 부착하거나 모니터 암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사홀이 역시 지원을 합니다. 이 뒤에 사용할 수 있는 포트가 저는 의외로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전원 케이블 지원을 하고요. 오디오 포트 따로 있어요. 그리고 HDMI 2.0 2개, DPI 1.4 포트 2개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뭐 다양한 뭐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콘솔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능이 제가 이렇게 특징들을 쭉 나열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 기능이 생각보다 되게 많네 그래서 얼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금액이 저는 쿠팡에서 이제 로켓 배송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것저것 할인을 좀 많이 해주더라고요. 아마 샤오미가 쿠팡에 입점한 지 좀 별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약 40만원? 네 그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는 제가 고정 댓글에다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구경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특징을 이제 빠르게 샤샤샥 읊어드렸으니까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 네,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모니터를 바꾸게 되면서 윈도우 11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윈도우 11로 업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그 화면 분할이나 그런 멀티태스킹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화면이 이제 양옆으로 넓은 와이드 모니터를 사용을 했을 때 화면 분할이 정말 편했어요. 그 아이패드에서 나오는 그런 화면 분할되는 느낌? 그래서 가로로 넓은 이 모니터를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오히려 편안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니터가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의외로 많은 모드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게이밍에 집중을 한다든지 영화에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주사율에 특화된 그런 모드를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모니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주사율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사율이 144Hz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약간 편안한 움직임, 게임을 할 때도 조금 편안한 느낌, 눈 피로도 자체가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율을 만족을 하고 나면 만약에 60Hz 뭐 이런 모니터?
좀 사용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뭐 가성비 되게 괜찮은 네, 그런 모니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커브드에 대해서 약간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 같긴 한데, 저도 솔직히 커브드가 그렇게 괜찮나 생각이 들으면서 동시에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실제로 사용을 했는데, 오, 괜찮아요. 만약에 커브드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커브드 네, 사용하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모니터는 분명히 작은 걸 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커브드다 보니까 실제로는 화면에 표현할 수 있는, 그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작은데 큰 모니터를 쓰는 느낌이다. 네,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뭐 와이드 모니터에다가 커브드 모니터에다가 주사율도 높고 하다 보니까 영상 편집할 때저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일단 타임라인이 엄청 길게 한 번에 딱볼수 있다 보니까 편집하는데 불편함 없고, 커브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넓은 화면이 한 눈안에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보기 위해서 막 눈을 좌우로 막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랑 비슷한 게 AOC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높이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이거랑. 근데 그건 FHD고 이거는 WQHD거든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이게 조금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지 같은 높이인데도 불구하고 FHD보다 확실히 아, 또렷하구나. 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그 모니터의 고급짐을 좀 가져오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잘 보시면 표현은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영상 따로 하나 첨부를 해드릴게요. 베젤이 생각보다 나름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사용을 할때그 끝에 그 베젤 쪽이 막 거슬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약간 또 고급스러움이 조금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샤오미 제품을 이제 구입하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리뷰들도 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했는데, 이 샤오미가 좀 마감이 안 좋다?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구입을 했을 때 마감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좀 그런 걱정? 네, 걱정을 하면서 구입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마감 괜찮은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진짜 마감이 너무 최악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구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 정도는 아니다. 그냥 딱 보면 이 정도면 퀄리티 되게 괜찮은데? 딱 이런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 이게 보면 샤오미는 뭐 샤오미 그 로고가 항상 있잖아요, 제품에 박혀 있는데, 이거는 정면에 그 로고 자체가 없어요.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을 하더라도 모니터 보면 하단에 그 로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약간 그 품질 떨어지는 느낌? 좀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샤오미 제품은 아예 거기에도 로고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깔끔한 느낌? 아, 인테리어 제품으로도 되게 괜찮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장점 이야기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은 아쉬운 부분,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제가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OTT 같은 거를 즐겨 보기는 해요. 컴퓨터로도 보는 편이고. 근데 이 모니터를 연결해서 보려고 하니까 4K가 미지원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WQHD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4K 모니터는 아닌? 네, 그래서 뭐 4K가 표기가 안 된다, 그런 말들이 있긴 있는데, 이게 뭐 인터넷 보면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말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포트도 다른 것들을 써보고 프로그램도 뭐 설치를 해보고 뭐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4K가 표기가 안 되니까 네, 그 부분, 만약에 이걸로 컴퓨터로 4K 컨텐츠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울트라 와이드고 해상도도 크고 그 다음에 주사율은 144Hz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에서 약간 부족함을 느끼는지 약간 버벅거림? 네, 그런 버벅거림이 좀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그래픽 카드를 구입을 할 때가 됐나? 제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지포스 1060으로 좀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뭔가 소화해서 내가 이 모니터를 활용을 하려면 아, 그래픽 카드를 그래도 좀 좋은 거를 사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가 잘 대응이 되는지, 네,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울트라 와이드이기 때문에 저는 장점으로 생각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게 또 단점으로 될 때가 있더라고요.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때 21:9 비율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양옆이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백을 볼때 약간 몰입도가 떨어지는 부분? 그래서 그런지 뭔가 드라마를 볼 때는 이제는 뭐 TV로 보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컴퓨터는 좀잘안 보게 돼요. 근데 21:9 비율 컨텐츠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단점,
네, 샤오미 제품이 어느 나라 제품이죠? 중국 제품입니다. 만약에 이 제품을 사용을 하다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AS 할 방법이 솔직히 없다고 봐도 됩니다. 뭐 제품을 처음에 구입하자마자 그냥 불량을 받았어요. 그러면 판매자를 통해서 뭐 1대1 교환식으로 해서 정상인 제품을 교환 받으면 되긴 하는데, 이게 막 1년 쓰다가 2년 쓰다가 뭐 패널이 망가지거나 그러면 모니터를 하나 더 사야겠죠. 그래서 AS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솔직히 답이 없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망가진 적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AS 비용을 그냥 제하고 이런 가성비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까지 포기하면서 이 제품을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네, 단점으로 보여지긴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제가 장점, 단점, 그리고 여러가지 특징들 네,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샤오미 모니터 워낙 금액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제품 구입하시려는 분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네, 후보 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울트라 와이드 34인치 커브드 모니터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방. Thank you.